네, 오늘 아재 개그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버즈비TV 고품격 악기 버라이어티 기어 타임스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뭐 아재 개그를 아재 개그를 뭐 하자는 건 아니고요. 예. 내가 무슨 말만 하면 애들이 다 아재 개그 하는 거야. 아, 그렇죠. 그리고 그 뭐 TV를 보니까 아재 개그를 만들어내는 사람이 아재가 아닌 것 같아, 내가. 네, 그거. 맞아요. 네. 아재 개그를 만드는 사람들은 아재가 소금이 아닌 거죠. 소금이 죽으면? 죽염. 이 우리 아재 그런 거 안 만들어요. 안 네, 만들어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런 되게 네. 사소한 말장난을 가지고 아재 개그라고 네. 칭하는데 조금 썰렁하면 아재 개그라고 그러는데 이게 보면은 네. 아재들이 그러니까 하는 이런 류의 말장난 류의 개그 자체가 아재 개그인 게 아니고 네. 아재 개그의 특징은 뭐냐면은 그 내용이 중요하다라기보다 네. 그냥 뭔가 그걸 한 다음에 다른 사람들이 웃든 말든 이거야. 지가 웃는 거 이게 사실은 아재 개그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남의 반응이 누군가 웃기겠다는 게 아니고 내가 웃김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냥 이런 게 사실은 아재 개그의 정수인 건데 무슨 그런 좀 애매한 말장난들을 만들어가지고 네, 그걸 아재 개그의 카테고리로 묶는 건 약간 좀 무리가 있지 않나 네, 그런 생각이 뭐, 들어요. 나 소금이 죽으면은 뭐 소금이 죽으면 뭘까 하고 한참 생각했는데 죽염이래. 야 이거는 좀 못 만들었다. 네. 그럼 뭐 인우가 죽으면 인우야 사냐? 야 이거 뭐 이런 거 있어요. 뭐야 우리 이렇게 키 큰 기타 배우로 오는 김현 사장이 있는데 네. 생전 처음 보는 사람 이렇게 소개를 받아갖고 예 김현입니다. 아님 말고요. 예? 김현입니다. 아 김현입니다. 김현입니다. 아님 말고요. 와 욕쯤이 아재 개그가 아닐까? 아 좋네요. 이게 괜찮네요. 네. 네. 그 뭐 예를 들면 좀 그냥 그런 거죠. 그러니까 아이 뭐야 그냥 이렇게 하면서 웃음 지을 수 있는 정도. 저희 저 아버지가 자주 하시는 게 있는데 뭐 예를 들면 뭐 어디 뭐 시장에 갔는데 뭐 콩나물 뭐 이만큼 1,000원이에요. 아유 아줌마 너무 비싸요. 깎아서 2,000원 해줘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류의 좀 뻔뻔하면서 자기의 어떤 그런 인생 철학이 조금 녹아있는 그런 것들이 아재개그가 아닌가. 그리고 식당에서 막 밥을 시켰어. 막 이렇게 상을 차려주잖아요. 네. 그러면 그 식당 아줌마한테 아유 아줌마 차린 건 없지만 맛있게 먹겠습니다.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류의 그런 게 약간 아재개그가 아닌가. 제가 좀 어렸을 때는 삼행시를 많이 했어요. 삼행시요? 네, 삼행시 뭐 네. 순두부라든지 아 네네네 순두부 삼행시 해도 되겠다. 뭐 순두부 삼행 순두부 하면은 할 게 많잖아요. 네. 뭐 순으로 시작하는 건 뭐 뭐 순자와 두안이는 부부다 뭐 이런 거. 아 네네 아 그렇군요. 순두부 순자 두안이 부부. 지금 뭐 이렇게 처해져 있는 상황 네. 이런 것도 있고 뭐 말 못할 무슨 네. 좀 뭐 이렇게 좀 누구한테 붙잡혀 갈 것 같은 거 뭐 이런 거 네. 자극적인 거 이런 거 네. 갖다가 많이 했는데 네. 좀 그렇게 너무 아재 개그로 이렇게 좀 나이가 있다고 이렇게 몰아가진 마십시오. 네, 그렇죠. 예, 우리도 다 유머 감각이 있고. 그렇죠. 약간 지금 전 세대의 유머 감각이라고 예, 생각되는 것들은 그냥 아재 개그라고 네. 칭하는 것 같은데 근데 또 그 세대 때는 그게 재기발랄한 번뜩이는 뭐, 예, 개그였습니다. 번뜩이는 막 이대생이 하고 그랬어요. 막 네. 여학생 이대. 사실은 이게 약간 아재 판별법 중에 또 이런 게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뭔가 말을 하는데 이게 젊은 사람들은 짧고 약간 영혼이 없는 그런 예. 느낌. 헐 대박. 약간 이런 느낌인 거고 그 이제 아재들 같은 경우에는 말에 리듬이 있고 길고 혼잣말을 많이 하고 예. 어디 보자 예. 오늘은 기타가 예. 막 이런 거 하게 자꾸 되죠. 자꾸 노래를 부르죠. 자꾸. 뭐 칠판이 어디 갔을까 똥 싸고 와야지 뭐 혼자 말이 중얼중얼 거리면서 돌아다니는 뭐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휴지가 아까 있었는데 방금 전까지 우리가 이러고 있었기 때문에 아, 예, 그렇습니다. 네, 네. 여러분들 아재 개그를 너무 이렇게 뭐 하나의 뭐 특정 카테고리로 딱 이렇게 하지 네. 마시고 그냥 두루뭉술하게 많이 예, 이뻐해 주시고 네. 즐기면서 사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네, 오늘 아재로 시작해 봤는데요. 쉐이크터 일렉기타 PT 스탠다드 메이플 모델 같이 리뷰해 보겠습니다. 689,000원의 가격대를 갖고 있고요. 메이드 인 코리아입니다. 가격에 비해서 아주 양질의 퀄리티를 보여주고 있는 그런 기타인데요. 바디 스원프에쉬고요. 네개 메이플 신시인액입니다. 메이플 지판에 이게 좀 통넥인가요? 통 아니죠? 통이 아니네요. 아니네요. 선크라인이 없어요. 지판을 올렸습니다. 네.
그리고 그로버 머신에 대해 42mm 너트, 그라프텍 XL 아이보리 터스크 너트입니다. 지판공률은 305mm 단일 지판공률을 가지고 있고요. 21프렛 X점프 프렛입니다. 648mm 25.5인치 스케일 길이 갖고 있고요. 넥 픽업에 쉑터의 다이아몬드 VT1, 브릿지 픽업에 쉑터의 다이아몬드 몬스터톤 VT 장착이 되어 있네요. 원볼륨 원턴 3웨이 토글 스위치고요. 빈티지 애쉬트레이 스태거드 브라스 세들 굵직하게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애쉬트레이 잿더리. 네. 요즘 아주 그냥 이름이 애쉬트레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이렇게 목재 스펙 살펴봤고요. 네. 이번에는 신체 검사 해보겠습니다. 무게가 꽤 있네요. 98.5. 8.5? 무게는 제가 픽가드 포함 46, 47. 픽가드 포함. 네. 내가 45 정도 돼요. 네, 나무는. 맞습니다. 47. 우와. 뭐 이렇게 얇아요? 가늘어요. 네. 71. 4771. 네. 4771. 오, 이거 약간 놀라운데요? 많이 가볍네요, 진짜. 네. 무게 달아보겠습니다. 네. 무게. 자, 무게 써놨습니다. 가볍지도 무겁지도 않은 좀 그렇게 뭐 약간 똑같이 5647. 네. 자, 여기다 걸어놓으면 되는구나. 자, 좋다 이거. 조정 64. 네, 선생님이 맞추셨습니다. 네. 3.64. 생각보다 무게감이 좀 있네요. 있네요. 이게 메이드 인 코리아에다가 쉑터, 만약에 지금 뭐 쉑터라는 뭐 메이커가 생소하신 분도 있겠지. 되게 기타 뭐 피트 타운젠드 더 후의 기타리스트죠. 네. 피트 타운젠드 그 아재만 보더라도. 네. 예, 처음에는 SG랑 디럭스를 깁슨 디럭스랑 SG를 섞어 쓰다가. 네. 나중에 그 후가 이제 해산합니다. 그러고 후즈 레스트 공연 때부터 그 후반기 90년대 초까지 쉑터 텔레를 썼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풍차 돌리기를 치죠. 이제 풍차 돌리기 치는데 그 사람이 좀 영국식으로 알록달록하니까 빨주 노초 파남보 일곱 가지 쉑터를 무대에다 세워놓고 이렇게 곡마다 골라서 썼고요. 네. 그 다음에 팬더로 피에스타 레드로 바꿨죠. 그렇군요. 피에스타 운전의 시그니처가 나오면서. 네. 쉑터를 많이 쓰는 사람은 이제 듀란 듀란의 기타리스트 무슨 테일러죠. 예. 네. 그분이 또 쉑터 많이 썼고 그 우리 이렇게 뭐 지옥의 헤비메탈 기타 뭐 거기 그 저자 작가분 있지 않습니까. 네. 그저 디트로이트 메탈 시티 영화 음악 하신 분. 예. 이게 다 쉑터. 쉑터가 이렇게 격한 락에서부터 블루스까지 이렇게 하는 아우르는 기타 메이커. 네, 그렇습니다. 네. 사실 저희가 요새 쉑터를 하면서 좀 센 애들을 좀 많이 했죠. 해서 그렇지. 네. 실제로 이제 좀 USA 쪽으로 넘어가서 네. 하이엔드 쪽으로 가게 되면은 세션용. 예, 네, 다 네. 이렇게 좀 빈티지하게 생겼고요. 그렇죠. 네. 그냥 스트랫 텔레류의 세션맨들 기타가 네. 많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비싼 건 뭐 써나 테일러의 견조도 손색이 없을 정도. 아, 그렇죠. 네. 실제로 그쪽 계열의 그 엔지니어 분이 나와서 창업을 한 거기 때문에 네. 네. 기본적으로 그런 스트랫 텔레류도 엄청 강하다라는 거. 네. 이게 그냥 막 죽어라고 센 기타들만 나오는 브랜드가 아니라는 걸 오늘 여러분들께 좀 알려드리기 위해서 저희가 이런 기어들을 준비해봤습니다. 사운드 들어볼게요. 똘망똘망하니 참 좋네요. 네. 소리가 되게 옹골 찹니다. 네. 밴더 네. 개인인데 어우 개이다.
아주 내실 있는 소리가 굿, 나오는데요. 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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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굿. 좋습니다, 소리. 어이, 마샬은 어떨까요? 아 이게 가격대와 퀄리티와 뭐 가성비나 이런 것들이 딱 떠오르는 브랜드가 있는데 스콰이어의 클래식 5 그런 느낌의 기타들이 떠오르네요. 스콰이어 클래식 5는 말 그대로 좀 클래식하고 네네네. 좀 약간 출력이 작죠. 좀 작아요. 좀. 네. 근데 이거 시원하네. 네, 그거보다 좀 더 모던하고 시원한 느낌. 아 그리고 그러니까 뭐 사운드가 비슷하다라는 느낌보다 한 60만 원대 이 정도 퀄리티를 네. 빼주는 네. 그 느낌이 와 아주 이제 또 스콰이어가 밀리네. 훌륭한 가성비인데요. 스콰이어가 엔간해서 안 밀리거든요. 그죠? 야, 쇼터가 지금 이 가격대 이렇게 들어왔단 말이죠. 오, 그냥 좋네요. 깜빡이도 안 켜고 팍 들어왔네요. 네, 네, 딱 그런 느낌입니다. 계속 네. 아재 개그로 가는데 이거 아. 반주 붙여서 들어볼게요. 에이 팬더랑 마샬을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네. 네, 쭉쭉 잘 들고 나오네요. 아, 이거 좋습니다. 이게 좋네요. 네, 네. 이 기타가 네네네. 아, 이거 너무 좋은데 이거 왜 이러냐? 그러게요. 정말 가격 대비 성능이 이거 진짜 말, 정말 생각했던 거 이상입니다. 예, 말도 못한대요. 이거 좋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막 약간 컨트롤 처리도 돼 있고요. 아, 네. 아, 이거 뭐? 색깔도 그렇고 아유 잘 만들었네요. 네, 뭐 보면 볼수록 괜찮네요. 예, 여기 이렇게 브라스에 홈도 파져 있어가지고 네네. 가이드가 딱 되고. 네, 그렇습니다. 야, 좋은 기타네요. 그리고 이게 가격이 68만 9천 원이란 말이죠. 야, 역시 뭐 메이드 인 코리아의 이 가격대에 이거는 이건 세상 세계 최고네요. 이거. 아, 훌륭합니다. 네, 이렇게 기타 살펴봤고요. 시청자 한줄평 하나 드릴게요. 1880 1입니다. 1880 쉐터. 또 쉐터네요. 네, 쉐터의 키스메로우 KM7 7연 네. 모델이었는데요. 윈스턴 저질님, 제가 지금까지 봤던 리뷰 중 이 모델이 이 가격대 7연 중 가장 해상도가 좋은 편에 속하는 것 같습니다. 예, 저도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소리가 전혀 무너지지 않고 명료하게 잘 살아있네요. 한 줄평 밝음과 어두움의 공존 이렇게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사운드 자체는 다크한데 해상도는 높고 네, 밝음과 어두움의 공존
패션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그 같습니다. UHD 패널도 까만색이 잘 나와야 좋은 네. TV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네. 다크한데 해상도가 높으면 그것만큼 좋은 게 없죠. 네, 네. 밝은 거 어둠의 공전 저질님 선물 보내드릴게요. 네, 네 선생님부터 한 줄평 드리겠습니다. 한 줄평을 좀 직관적으로 드리겠습니다. 뭐 기타 조금 칠 줄 알면 뭐 커스텀 샵이 어쨌는 등 무슨 트루사트가 어쨌는 등 이런 거 찾잖아요. 네. 쉐크터 사서 기타나 똑바로 치세요. 네. 쉐크터 사서 기타나 똑바로 치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저는 한 줄평 아까 선생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딱 그 느낌이에요. 깜빡이도 안 켜고 훅 들어온 느낌. 예. 딱 그런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스콰이어 뒤통수 조심해라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뒤통수 조심하시고 스콰이어 언저리에 있는 모든 기타들 다 뒤통수 조심하세요. 네, 거기 60만 원대 큰일 난 것 같습니다. 예. 이거 너무 좋은데. 아, 또 스트라토가 또 있어요. 그래갖고 이거 어떻게 되나. 아, 암도 없고 하니까. 자, 소주 대 냉면 몇 대 몇? 9.0, 8.5. 아, 엄청 잘 나왔네요. 네. 네. 저는 또 로즈우드 때 왕창 주려고 저거 했는데, 야, 이거 피트 타운젠드가 다시 치겠다 이거. 야. 네. 진짜 잘 만들었네요. 아, 다음 시간에 스트랫입니다. 네. 저것도 엄청 기대가 돼요. 아, 저 기대돼요. 네. 또 로즈우드예요. 네. 네. 사실은 이 두 개 별로 기대 안 했단 말이죠. 아니, 아까 저기 진열됐을 때. 아까 무슨 이거 이것도 뭐 이 픽업도 그거 서스테인 이야기야? 뭐 이런 거 없네 막 이런데. 네. 그랬는데 네? 이 정말 예상을 벗어나게 좋은 기타였습니다. 스트레스는 어떨지 기대가 되네요. 기대요. 네, 다음 시간에 스트레스로 돌아오겠습니다. 채널 고정해 주십시오. 기어 타임스. 더블 타임스.